시간 관계상 여러 편으로 나눠서 편집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 편에서 이어서 오늘도 퍼즐풀이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새로 가보겠습니다. Section of a bookstore. Bookstore는 서점이죠. 그리고 section은 section이죠, 말 그대로. 서점에 있는 한 섹션, 한 코너니까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는 fiction이 되겠네요. 소설. 소점에 소설 서점에 소설 코너가 있죠. 소설 섹션이 있죠. 그러면 21은 아이템이 되나? 뭔지 뭐였더라? To some on TMZ. To some on I. 이 to some은 일단 to 그 의미구나. 자, to some이 저는 그 TMZ라는 그 프로 혹은 이 잡지에 나오는 신문에 나오는 유명한 무슨 두 명으로 된 듀오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걸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진행자가 두 명이 유명한 진행자가 이렇게 듀오로 두 명이 공동 진행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그 뭐 이름을 맞추라는 그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TMZ는 약간 가십 같은 거를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무슨 연예인들이 야 쟤랑 요새 누가 사귄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배우랑 저 배우가 요새 뭐 어디서 음식점에서 둘이 손을 잡고 나오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뭐 이런 기사들. 그럴 때 그 두 사람이 쟤네 커플이래라고 얘기할 때 커플이란 뜻도 있지만 커플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커플 영어로도 커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아이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 아이템, 뭐 게임 같은 데 나오는 그 아이템하고 같은 단어고요. 아이템은 그냥 무슨 뭐 물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쟤네 둘이서 요새 핫한 아이템이래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핫한 무슨 물건이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템, they're an item now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쟤네 요새 사귄대, 쟤네 요새 커플이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문제네요. It's the place to be. 또 나왔네. Inside인가? Inside가 근데 뭐 특별히 뭐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장소인가요? In 모르겠네. 딴 데로 가볼게요. 24번. 아 그래서 fiction 아까 그 오늘의 테마 중에 하나인 이야기와 관련된 단어들이 지금 테마로 나오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소설이 나온 것 같고요. Falsehood도 잘못된 뭐 거짓이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잘못된 이야기도 Falsehood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테마에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거짓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24 새로 Burger King Offering. 버거킹에서 제공하는 버거킹에서 내놓는 그런 물건, 파는 물건.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와퍼가 되겠습니다. 여기 테마로 나왔잖아요. 와퍼도 와퍼가 굉장히 큰 물건을 갖다가 말할 때도 와퍼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뜻으로 아주 큰 거짓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that was a whopper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야 그 아주 큰 거짓말을 했다. 저 아주 구라도 아주 큰 구라네. 보통 구라가 아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whopper라고 말할 수 있고요. 35번 가로 totally dominate in slang. 자, in slang은 slang은 다 아시죠? 그 뭐냐 비속어 뭐 이런 거죠. 속어로 완전히 누구를 제압하는 거. dominate는 제압하다 혹은 뭐 누구한테 이기다. 그것도 보통 그냥 뭐 이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아주 큰 점수 차로 이긴다든지 스포츠에서 그럴 때 dominate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아니면은 뭐 두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뭐 이렇게 복속시킨다 뭐 이럴 때도 dominate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뭐 다른 뜻들도 있는데 완전히 참패를 시키는 거죠. 완승을 거두는 거. 그런 거를 own이라고 속어로 얘기합니다. 뭐 나쁜 표현은 전혀 아닌데요. 약간 좀 그냥 속어
비서 좀 격식 없이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특히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he totally owned 뭐 someone 뭐 이렇게 하면은 누구를 한테 완전히 아주 우리말 속어로 하면 뭐 요새 발랐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 것 같은데 완전 발랐다. 네. 그래서 owned가 되면은 발린 거죠. 자, 약간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발리다라고. 예, 딱 느낌이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자, reactions to slugs. slug는 달팽이인데 이렇게 집이 없는 달팽이 있잖아. 민달팽이. 민달팽이를 slug라고 부르고요. 달팽이는 snail이죠. snail. 민달팽이는 slug라고 부르는데요. slug를 봤을 때 반응, reactions. 그러니까 슬러그 어때요? 보면은 좀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징그러워하지 않는데 일반적인 반응은 약간 징그럽다가 되겠죠. 달팽이나 이런 게 좀 그래서 아우스가 되겠네요. 에? 좀 이상한데 보통 이렇게 좀 징그러워하는 거는 EU라고 EW로 해서 혹은 EWW를 해서 EU 뭐 이렇게 쓰거든요. 의성어로 EU. 근데 OWS는 보통 오히려 징그러운 것보다는 좀 아플 때 고통을 나타내는 그런 의성어로 쓰는데 좀 틀렸나? Falsehood가 틀렸나? 딴 건 다 맞는데요. No hand. OWS가 맞는 OW 이렇게도 말할 수 있네. OW. 그리고 역시 reactions라고 해가지고 복수 명사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s를 붙여줬는데요. 조금 이상합니다. 문제가 조금 이상한 걸 수도 있고요. 38 가로 so-called twin killings in baseball for short. twin killings니까 무슨 병살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야구에서 이렇게 아웃을 두 개를 아웃을 한꺼번에 잡아내면 병살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병, 살 딱 맞네. 병 두 개. 그리고 살은 죽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른바 so-called는 이른바고요. 이른바 twin killings라고 부르는 것. 그거를 줄여서 for short는 줄여서고요. 약자가 나오는데 뭐냐 이게? twin killings. double 뭐라 그러나? 병살타 뭐라 그러더라? double header가 아니고 double header가 생각이 났는데 그건 아니고 P double 모르겠네. 그리고 어쨌든 여기도 역시 S가 붙었으니까요. 복수 명사 구가 나왔으니까 S가 오는 건 일단 맞는 것 같은데 38 세로로 가보죠. Org staffed by sloth in Zootopia. Sloth는 나무늘보고요. 동물 중에서 아주 이렇게 느리게 굼뜨게 움직이는 동물이 있죠. 그거를 영어로는 sloth라고 부르는데요. 나무늘보로 staff를 우리말에서도 step이라고 부르잖아요. step. step이 원래 영어로 쓰면 staff거든요. 이렇게 뭐 걸어간다 할 때 이렇게 그 스텝하고는 다르고요. STEP하고는 다르고 STAFF로 하면은 어떤 무슨 일을 하는 그 사람들 특히 영화나 뭐 연극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조로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스텝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스태프라는 명사는 집합 명사로 보통 써요. 그래서 단수로 쓰고요. staff가 그 여러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통칭해서 얘기할 때 staff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어떤 직위에다가 앉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staff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타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썼고요.
organization을 줄여서 org라고 지금 써놨으니까 답도 역시 줄임말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힌트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의미는 이 Zootopia라고 하는 영화였죠. 옛날에 그 만화 영화, 이 애니메이션의 Zootopia에 나왔던 그 나무늘보들로 자리를 채운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나무늘보들이 일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나무늘보들이 일을 했던 그 조직 혹은 단체 혹은 그렇죠, 기관, 그거는 DMV가 되겠습니다. DMV는 Department of Motor Vehicles고요. 주마다 이름이 좀 달라요. 어떤 주에서는 DMV라고 부르고 이걸 뭐 다르게 부르는 주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말로 하면은 무슨 도로 뭐라 그러지? 도로 안전 교통공사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었나? 그 면허증 발급하는 기관 있잖아요. 미국은 이제 연방제도이기 때문에 주마다 이게 기관이 다 다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국가기관에서 뭐 정부에서 다 하지만 미국은 이제 주정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DMV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방정부의 그 기관이 아니고요. 연방정부에는 DMV라는 게 없고 주마다 따로 이제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리고 미국 이제 이거는 한 팝컬처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대중문화의 한 그런 하나의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회자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데 요새는 달라요. 요새는 안 그런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사무소 하면은 동해라고도 불렀는데, 동해 굉장히 이렇게 불친절함의 대명사로 맨날 이렇게 동해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요새는 근데 굉장히 너무 친절하고 완전 달라졌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옛날에 그 동해, 예, 제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랑 비슷하게 DMV라고 하는 곳이 아주 불친절하고 아주 비효율적이고 느리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대명사로 보통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Zootopia에서도 이 나무늘보들이 그 직원들로 나왔던 그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DMV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말만 들어도 학을 떼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면은 무슨 면허증 하나 갱신하는데도 한번 가면은 뭐 줄을 막 한 시간씩 서야 되고, 뭐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DMV라고 하면은 그런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자, 41번 가로. One who brushes off a plate informally. 이건 뭘까? Brush off라는 이 동사구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걸로는 이렇게 좀 뭐 어떤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하찮게 여기면서 그냥 옆으로 이렇게 밀어놓는 그런 거를 갖다가 brush off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애한테 야 이거 심부름을 좀 해라 라고 심부름을 줬는데 그거를 곧바로 하지 않고 brush off를 해놓고 뭐 가서 게임을 한다든지 이럴 때 바로 그 일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옆으로 이렇게 제껴놓는 거, 그런 거를 brush off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누가 무슨 제안을 하거나 역시 부탁을 하거나 했을 때 그런 거 갖다가 거절할 때도 brush off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는 plate라고 그랬으니까 plate는 접시잖아요. 접시를 갖다가 brush off 한다는 말 그대로 brush는 이제 솔이죠. 솔. 솔로 이렇게 설거지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솔로 깨끗하게 이렇게 닦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갔다가 informally라고 했으니까 좀 격식 없이 부르는 말, 역시 좀 속어나 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나? employee를 뭐 imp라고 부르나?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이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뭘까요?
잘 보겠습니다. 일단 지워볼게. 인프는 아닌 것 같아요. 41세로 fabrication. fabrication은 fabricate 한다 그러면은 만든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 이렇게 제조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전혀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듯이 만들어내듯이 허구의 것을 이렇게 날조로 만들어낸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허구의 것을 갖다 지어낸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런데 fabrication이라고 했으니까 명사형이 된 거였고요. 명사로 하면 역시 지금 테마가 오늘 이야기였는데 없었던 이야기를 지어내는 그런 뭐가 나올 것 같은데 fabrication. 뭐 fiction이 될 수도 있는데 fiction은 이미 나왔으니까 아닌 것 같고요. 뭐가 될까? 44 가로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Bubblegum in 1906, for example. Bubblegum은 풍선껌이고요. 예를 들어, e.g. 역시 exempli gratia.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1906년에 풍선껌. Invention인 것 같네요, 그렇죠? 풍선껌이 이때 발명이 됐나 봐요. 1906년에. Invention도 역시 허구의 거를 없었던 거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테마에 맞는 것 같네요. 보통 이야기가 아니고 다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 혹은 좀 과장된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Fable도 역시 없는 이렇게 뭐 우화 혹은 뭐 민화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Tall Tales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짓말, 이렇게 과장된 이야기라고 했고 Falsehood도 역시 잘못된 혹은 거짓된 이야기, fiction 역시 허구의 이야기, whopper 거짓말, 큰 거짓말, invention도 지어낸 이야기. 재밌네요. 41 그러면 뭐냐 이게. 어디로 가볼까요? 44세로로 가봅시다. Some building beams. beam은 일단 building은 building이고요. 어떤 일정 빌딩의 빔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길쭉한 우리말로도 빔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철근 같은 거 있잖아요. 철근이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돼 있죠. 근데 이렇게 가는 철근 말고요 이렇게 동그란 단면으로 된 그런 철근 말고 이렇게 I자 모양으로 된 그런 철근이 있죠. 그거를 뭐라고 부르나? 그거를 I빔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내가 알기로 I-bar인가 보다. I-bars 그렇죠? 네, I-bar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46 가로 behind financially and 뭐 이상한데 51번 가로로 먼저 가보자. Fish with long jaws. 긴 턱을 가진 fish. 물고기. 근데 턱에 지금 S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물고기 한 마리에 턱이 두 개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 fish가 지금 복수라는 의미인데요. Fish는 원래 단수와 복수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S가 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복수 물고기들이라는 의미고 긴 턱들을 가진 물고기들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S가 와야 될 것 같고요. 턱이 긴 생선이 뭐가 있나? 투나 이런 게 투나는 턱이 길진 않죠. 턱인가? 그걸 턱이라고 불러야 되나? 앞에가 뾰족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글자 수도 안 맞고 모르겠네. 일단 넘어가 봅시다. 52 세로로 가서 이게 S가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Liquor flavor. Liquor는 술인데요. 이렇게 증류주를 아마 Liquor라고 부를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그거의 맛인데 그
그거 한 맛이래요. 뭐냐? 네 글자. 전혀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좀 새로운 데로 가볼게요. 아 여기 뭐 잘 안 돼. 28 새로. Things most interstates don't have. Interstate는요. State는 주고요. Interstate는 이게 여러 개의 주들 간에 무슨 예를 들어서 interstate commerce라고 하면은 주와 주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상업을 갖다가 상업 행위를 interstate commerce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게 명사로 쓰였으니까 아마도 interstate 그 하이웨이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이제 주 안에 있는 고속도로들은 보통 주에서 만들고요. 주에서 주로 이렇게 건너가는 횡단을 하는 뭐 이런 고속도로는 주정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interstate highway를 interstate라고도 부르죠. 그쵸?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interstate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리고 복수예요. S를 또 붙여볼게요. 일단 S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데 뭘 가지고 있지 않나? 아 모르겠네. 모르겠습니다. 42 가로 clears one's mind with up. up을 뒤에다 붙여가지고 무슨 의미가 돼야 되냐면은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 이렇게 머리를 비운다라고 할까요? 머리를 맑게 하는 것. 머리를 맑게 하다 하죠. 그렇죠? 동사니까. 그리고 s가 붙어야 되고. 그러니까 s가 맞네요, 일단. clears one's mind. 그러면 up을 붙여서 뭐가 될 수 있을까? 떠오르는 말이 없습니다. 아직 42 새로 put away for safekeeping. safekeeping은 이제 보관을 한다는 의미고요. 보관을 위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옆에다가 이제 따로 보관을 해놓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put away도 역시 보관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또 T가 나와야 돼. save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글자로는. 근데 save는 아니고 저장하다 뭐 이런 거죠. 보관하다. 아니면 stash라는 말도 있는데 글자 수가 안 맞고 T 앞에는 올 수 있는 자음은 S 정도인 것 같고 아니면 모음이 와야 되는데 store도 안 되고 store도 저장하다죠. stow도 되겠네요. stow 그렇죠? 뭐 이렇게 저장하다 이것도 역시 저장하다 혹은 보관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치워놓다 뭐 이런 의미로 될 수 있고요. 저장을 하는데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치워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두는 것 같다가 store라고 할 수 있는데 48번 가로 가보죠. Something speed wagon, old truck. 옛날 오래된 트럭인데 blank speed wagon 뭔가 처음 들어보는 말인 것 같은데 무슨 옛날 트럭 이름이었나 봐요. 무슨 speed wagon이라고. R하고 O 사이에 올 수 있는 말이 있나? 기껏해야 뭐 H를 붙여가지고 로 하면은 그리스 알파벳에 로가 있잖아요. 이런 게 올 수 있는데 N 다음에 H는 올 수가 없죠. 모음이 와야 된다는 뜻인데 Rio인가 그러면 Rio Speedwagon. Rio 혹은 Rue는 좀 이상하고 A는 올 수 없을 것 같고요. Rue도 이상하고 Rio인가 봐요. 좀 이상한데 이것도 Rio는 스페인어로 강이란 뜻이죠.
리오 그란데 뭐 이런 강 이름들에 리오가 많이 붙는데 리오데자네이루 뭐 이런 것도 스페인어가 아니지만 포르투갈어지만 45세로 Thanks, I appreciate that. 아닌가? Thanks, I needed that. Needed that. Rio? 이게 아닌가? Red인가? 그러면? 아닌데. 자, 일단 Sto가 조금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I needed that. Thanks, I needed that. 하면은 아, 고마워. 그걸 나한테 좀 필요한 거였는데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내가 그걸 찾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말할 때 Thanks, I needed that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혹은 이렇게 뭐 칭찬보다도 이렇게 위로를 해주거나 그럴 때 위안을 해줄 때 Thanks, I needed that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고마워. 내가 진짜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좀 이렇게 좀 누군가 이렇게 좀 내 마음을 좀 푹 떠다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역시 Thanks I needed that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64가로 Circle in the game Hangman. Hangman이란 게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그 영어 회화 같은 거 학원 같은 데 다니시면은 그 뭐야 이렇게 막 시간 남으면은 옛날에 왜 이 뭐야 원어민 강사들이 맨날 하는 심심풀이 게임 중에 하나가 아주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맨이죠. 이렇게 스펠링을 단어의 철자를 맞추는 그런 게임인데 그래서 행맨이 원래는 교수형을 이렇게 집행하는 사람을 행맨이라고 하거든요. 교수형을 행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스펠링을 못 맞추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교수형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게임인데 어쨌든 그런 행맨 게임에서 Circle이 의미하는 바는 얼굴이죠. 얼굴, 머리. 이렇게 머리를 먼저 그리고 뭐 몸통 그리고 팔 그리고 다리 그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헤드가 되겠고요. 조금 쉽네요 이거는. 다행히 이게 몇 번이야? 59번 Elizabethan Era가 될 것 같은데 자, Elizabeth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근데 AN으로 이렇게 형용사형을 만들어줬다는 의미는 이게 보통 엘리자베스가 아니고 그 엘리자베스 1세 혹은 2세 보통은 1세가 되겠는데 영국의 그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의라고 하는 그 형용사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시대를 era 시대를 era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Elizabethan 발음은 Elizabethan이 되고요. Elizabethan era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1세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왕이 엘리자베스 2세인데 요즘을 갖다 엘리자베스 이라라고 부르는 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워낙이 그 황금기였잖아요. 그 당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고요. 56번 세로 Some draw cases for short. 자, drug는 마약이고요. 그냥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drug case라고 나오면은 거의 마약을 얘기하는 것 같고 아 아닐 수도 있겠구나. 케이스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drug case가 마약에 관련된 그런 사건 무슨 범죄 사건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말 그대로 이런 케이스 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약을 넣는 통 약통 drug case. 아 근데 drug case라고 부르나 약통을 drug container medicine container drug case라고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조금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오히려 container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bottle drug bottle 이런 식으로 또 이랬을 것 같고 이거는 마약이 연루된 관련된 그런
범죄 사건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일부 사건들을 줄여서 for short S가 나왔으니까 역시 S를 써줍시다 일단 그러면 OD인가? OD 있을 것 같은데 OD는 overdose고요 뭐라 그러냐 우리말로 마약 약물 중독이 아니고 과잉 복용 뭐 이런 건가 과다 복용이죠 그죠 맞나 예 과다 복용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이 그 도스는 한 번에 먹는 그 원래 먹어야 되는 그 양 그거를 도스라고 하거든요 복용량 근데 오버도스라고 하면 그걸 넘겨서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거니까 과다 복용이 되겠어요. 약물 과다 복용.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솔직히 OD가 아닐 수도 있는데 드럭 케이스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일단 넘어가 봅시다. 크로스로 한번 볼게요. Response to objection, maybe. 자, objection은 그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주 익숙하시겠지만 뭐 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나?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이, 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때 어쨌든 변호사는 lawyer라고도 부르고 attorney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특히 법정에서는 counselor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그 판사가 변호사를 지칭할 때는 보통 counselor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counselor가 이제 뭐 이의를 제기할 때 objection 이렇게 하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반응이죠. 대답. maybe라고 했으니까 그게 이런 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objection의 대답이 될 수도 있는 것. 그러면 overruled가 되겠네요. overruled. 기각하는 거죠. overrule.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면은 objection을 받아들이면 뭐라 그러더라? sustained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지?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liveliness liveliness는 이렇게 활기 뭐 생기 뭐 이런 거죠. 이거는 V로 시작하는 세 글자 단어는 vim이라는 말이 있어요. vim 많이 쓰지는 않는데 어떤 때 쓰냐면요, vim and vigor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이렇게 combination으로 많이 써요. vigor도 같은 뜻이죠. liveliness나 뭐 이렇게 힘, 정력 뭐 아니면은 뭐 넘치는 힘 뭐 이런 의미인데 vigor도 역시 vim도 같은 의미입니다. vim and vigor 보통 이렇게 쌍으로 같이 쓰고요. 그 외에는 잘 쓰진 않은 표현이긴 해요. vim. 63 가로로 가볼까요? object of dirty looks. 물음표 힌트가 처음으로 나왔네요, 오늘. 물음표가 나오면은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나오는데 약간 언어 유희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고지고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약간 좀 비틀어서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거를 직역하면 object of dirty looks는 dirty looks는 일단 이렇게 남을 이렇게 쳐다볼 때 이렇게 좀 찡그리면서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좀 아주 못마땅해하면서 쳐다보는 그런 표정을 dirty look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바라보는 대상이 되죠. object는. 근데 그게 이제 1차적인 의미인데 이거를 약간 좀 중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다른 의미로. 그러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dirty가 좀 다른 의미로 하면은 실제로 더럽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더러운, 더럽게 보이는 것? 더러운 것의 그런 물체, 대상? 뭐가 될까? object of dirty looks. 그쵸? Dirty looks가 이런 찡그린 표정도 되지만
더러운 차림새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look이라는 명사가 옷차림 같은 것도 look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패션 같은 데서 look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럼 뭐냐? object of dirty looks. smock? smock인가? smock 스펠링이 어떻게 되지? smock가 있었던 것 같은데 smock 이렇게 쓰나? ck였던 것 같은데 일단 5까지 한번 써볼게요. smock이 이렇게 앞치마 같은 그런 건데 앞치마 apron이란 말이 있잖아요. apron은 보통 이렇게 요리할 때 쓰는 이렇게 두르는 그런 앞치마를 apro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아티스트들이나 이렇게 조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두르는 앞치마, 특히 이렇게 고무로 된 앞치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꼭 고무가 아니어도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어쨌든 그런 걸 스마크라고 그러거든요. 용도가 좀 다르죠. 에이프런하고 스마크하고. 근데 그냥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요. fast runner down under. 에이? 아, down under는 일단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부르는 약간 별명이고요. 애칭 같은 거고요. 이렇게 남반구에 있잖아요, 호주가. 그래서 down under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fast runner는 빨리 달리는 것이죠. 이게 그 호주에 사는 이무라고 부르는데 이뮤라고 하기도 하고 이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영어로 한국말로는 아마 에뮤라고 쓸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약간 타조보다는 좀 작고 제가 알기로 타조보다 큰가? 아 타조보다 작을 거예요. 어쨌든 타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날지 못하는 flightless bird라고 그러죠. 날지 못하는 새를 이렇게 뛰어다니는 아주 큰 새입니다. 이뮤고요. 그러면 smug인가? smug? object of dirty looks. smug 예를 들어서 표정을 얘기할 때 smug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잘난 체하는 표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좀 안 입고 온 표정 이런 거를 smug하다 그러는데 안 입고 온 거보다도 그쵸, 잘난 체하는 좀 고상한 고고한 그런 표정 이런 거 smugness라고 표현하는데요. 조금 안 맞는데 object of dirty looks랑 일단 넘어갈까요? 47세로 볼까요? source of beautiful plumes. plumes는요 새의 깃털을 얘기해요. 새의 깃털을 이제 feather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feather하고 비슷한 표현인데 feather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그 개개의 깃털을 얘기한다면 plume은 약간 이렇게 그 깃털이 여러 개가 모여서 이루고 있는 그런 그 전체적인 모습을 더 나타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작새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공작새가 이렇게 깃털이 하나하나의 깃털이 보이는 게 아니라 깃털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플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런 깃털들의 소스니까 그런 거 근원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동물을 고르면 될 것 같네요. 뭐냐 이게 공작새는 피칵이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는 plumes. 깃털 말고 그냥 털도 될 수 있나? plume? 깃털인 것 같아요. plume은 깃털 새만 해당되는 것 같고요. 다른 뭐 포유류 동물이 올 것 같진 않은데 그럼 이게 쥐가 아닐 것 같고 왠지 또 깃털이 아름다운 새가 뭐가 있습니까? 이 61번을 먼저 가볼게요. 가로 Woolworth once. Once라고 했으면은 한때는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거고요. 한 번이 아니고 예전에 한때는 Woolworth가 이런 거였다는데 Woolworth가 미국에는 Woolworth가 있나?
영국에 있는 가게 이름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영국의 무슨 슈퍼마켓 체인이 아닌가 싶은데 한때는 아니면은 백화점 이름이었나? 뭐가 올 수 있을까요? 되게 애매하네. 스토어가 되겠다 여기는 일단 가게고 딤 이게 뭐냐? 여기 뭔가 틀렸어요, 그렇죠? 빔이 틀렸든지 빔 스펠링이 이게 맞나? 빔 이미는 확실한 것 같고요. Overruled도 확실하고 그러면 OD도 맞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아 Dime Store구나 Dime Store. Dime Store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다이소 같은 그런 개념인가? 다이소가 약간 좀 싼 물건들을 팔잖아요. 싸면서 아주 품질이 좋은 그런 물건들을 파는 그런 가게. 그거를 영어권에서는 이제 dollar store라고 하기도 하고 뭐 dime store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더 이상 뭐 dime은 10센트거든요. 10센트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없죠. 그래서 옛날에는 dime store라고 불렀겠지만 요새는 dollar store라고 부르는 편이고요. 1달러가 우리나라에 한 1,000원 정도 되잖아요. 우리 다이소 같은 데도 보통 뭐 1,000원짜리 물건 뭐 이런 게 많이 있듯이. 그래서 Woolworth도 역시 한때는 dime store였지만 지금은 dime store가 아닌가? 이게 dime store가 아니고 dollar store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 가게 자체가 망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나중에. Woolworth가 뭐 하는 곳이었는지 지금은 이제 저는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이 Woolworth라고 하는 가게는. 근데 아이고 그리고 왠지 영국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Woolworth. 어디서 들어봤지 이걸? 그 캣스 뮤지컬 그 캣스의 Woolworth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 Woolworth pearls 뭐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그게 그 Woolworth인지는 모르겠고요. 나중에 찾아봅시다. 47번 Source of Beautiful Plumes. 네, 또 나왔네. 자, Source가 일단 단수 명사니까 S는 아니고요. 여기가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그게 51번 가로 먼저 볼게요. Fish with long jaws. 아, 이거 또 나왔냐? 모르겠다. Untruth인가 보다 이거는. Untruth, fabrication, untruth. 그렇죠? 진실이 아닌 거죠. Untruth도 역시. 그러면 이제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tars도 아니고, cars도 아니고, jars도 아니고, pars, lars. 뭐가 되지? 생선 이름 중에. Sardine도 아니고 bars. 생선 이름이 있나? Fish with long jaws. 잠깐만 52번 새로 다시 볼까요? Liquor flavor slow. 이것도 이상한데? 이상하죠? Slow라는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S가 아닌가 봐요. 그러면은 52 복수명사에 반드시 S가 붙는 건 아닐까요 이게? 그러면 뭘까? Liquor flavor. carp인가? Carp. Carp가 붕어인데요. 붕어가 턱이 길어? 붕어는 턱이 별로 안 긴데. 플로우도 좀 이상하고. 아이씨.
이상하네. 지우겠습니다. 일단 아, 46 behind financially and 아 이것도 잘못됐다. 그럼 carpe가 되고요. carpe in debt네요. in debt behind financially가 아까 제가 지불이 체불된 거죠. 체불 밀린 거죠. 이 내야 되는 돈을 내야 되는 게 밀린 거. 그러면은 in debt라고 그러면은 빚을 졌다는 뜻이죠.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Source of beautiful plumes가 이제 egret인가? egret? e smut? 설마 아 smut 맞네. 자, 아까 중의적인 약간 언어 유의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 물음표가 나왔으면 smut은 이거는 그 외설 잡지 뭐 이런 거를 smut이라 그래요. 이거는 그 저 외설 잡지 외설물이죠. 외설물. 그래서 dirty라는 단어에는 형용사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더럽다도 있지만 이렇게 좀 야한 뭐 이런 뜻도 있거든요. 외설적인. 그래서 그런 혹은 이렇게 좀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외설 이렇게 외설물을 바라볼 때 그런 표정 혹은 그런 시선. look은 여기서 시선이 될 것 같네요. 그런 시선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smut이 될 수 있겠네요. 예. egress은 새 이름인데요. 이게 우리말로는 뭐냐? 이게 약간 두루미 같이 생긴 그런 새였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알기로. 이것도 연필로 표시를 해볼게요. 나중에 뭐 찾아보죠. 뭐. 이렇게 그쵸? 예, 예, 맞는 것 같아요. 그 턱이 길다 그랬죠? 턱이 긴 게 아니지. 참 이건 뭐지? 아 이건 beautiful plumes구나. egret? 잘못 생각했나? 예, 어쨌든 저는 이게 무슨 약간 두루미 비슷한 그 다리가 긴 그런 새 이렇게 물에서 사는 새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찾아봅시다 나중에. 아 그럼 이제 이게 나와야 되는데 gar 모르겠다. gar로 시작하는 생선이 있나? 물고기 gar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잘 모르겠고 flavor 이름이 loe로 끝나는 게 뭐가 될 수가 있나? 이상한데 dime store 그건 맞는 것 같은데 head도 확실하고. 자 48번 가로 가봅시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는데 speedwagon red speedwagon이 될 거 그러면은 이게 안 맞지. st 다음에 d t 다음에 자음이 또 올 수가 없죠. put away for safekeeping rail speedwagon reo speed 이상한데 53 certain female baby on a farm 오이? 자 farm은 농장이나 아니면은 목장이고요. 농사를 지으면은 농장이 되는 거고 가축을 키우면은 목장이 되겠죠. 근데 영어로는 둘 다 farm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이게 난 저는 여자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을 생각했는데 동물인가 보네요, 그렇죠? 암놈이죠, 암놈 새끼 목장이 되겠고 그러면 뭐냐 you lamb인가 보다. ewe는 수양이 아니고 암양을 ewe라고 하고요. lamb은 새끼 양이거든요. 그러면 ewe lamb이라고 하면은 대충 되겠죠. 암놈이고 애기니까 새끼니까. 그럼 stow가 맞아야 되는데 real 가 이상하네요. 그렇죠?
이어가 좀 이상해요. Still. 일단 넘어가 봅시다. 42 가로 clears one's mind with S가 나왔으니까 뭐가 될 수 있을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39 새로 key piece in French chess. French chess. 자, French 체스인데 프랑스의 체스의 피스는 이제 말이 되겠고요. 체스 말. 키 피스라고 했으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왕 아니면은 여왕이 되겠는데요. 왕비, 여왕, 왕비죠. 퀸이 왕비게. 네. 그러니까 킹이나 영어로는 이제 킹이나 퀸이 되겠는데. 그걸 프랑스어로 뭐라고 하나? 그걸 내가 알 리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49 가로 military installations. military는 군대고요. installations는 시설물이죠. 건물. 복수형이고 약어가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일단 s가 나와야 될 것 같고 military installation 두 글자로 된 게 뭐가 있을까요? headquarters가 될 수도 있겠고요. HQs 아니면은 뭐 PX? PX도 될 수 있겠는데 PX's 근데 X에다가 S를 붙이려면은 E가 완전 왠지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게 될 수 있나? HQ 근데 HQ가 나오면 Q는 사실 조합하기가 되게 어려운 글자잖아요. Like something that really shouldn't have happened. Q 다음에 A가 나올 수는 없죠. 웬만해서는 보통은 언제나 U가 나오기 때문에 U는 Q는 아닌 것 같고 Military Installation 뭐가 있을까요? 군사시설, 군사시설물 36 가로 세로 먼저 봅시다. It's spun by mendacious people or a hint to the shaded answers. Mendacious. 와, 어려운 단어인데. Mendacious. 뭐지? 들어본 적은 있는데 뜻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떠오르질 않는데. Mendacious people. 거의 안 쓰는 단어고요. 일단 제가 모르는 단어들은 일단 무조건 잘 안 쓰는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spun은 spin의 과거 분사형이죠. 아, 과거형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선 과거 분사형인데 spin을 한다 그러면은 무슨 이렇게 천 같은 거를 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서 이렇게 발전된 의미로 이야기를 갖다가 풀어낸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Spin a tale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So 이 mendacious people 이 사람들이 spin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혹은 이 shaded answers 여기 회색으로 된 거에 대한 힌트가 될 수도 있다. 이제 테마가 여기서 이제 제시가 되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뭐 의미가 될 것 같아요. Mendacious은 아마도 그러면 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혹은 허풍이나 이렇게 과장을 많이 하는 사람 뭐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L, lies인가? 아 근데 it니까 단수죠. 복수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 spun이니까 역시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왠지 60번 가로 먼저 봅시다. Writing that can get you in trouble. Get someone in trouble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너를 이제 I am in trouble 예를 들어서 I am in trouble 그럼 내가 뭐 사고를 쳐가지고 누구한테 혼을 나게 혼을 나게 됐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get someone in trouble이라고 하면 이제 공경에 처하게 하는 거죠. 아주
Writing은 이제 글을 쓰는 건데 글인데 어떤 글을 쓰면은 공경에 적게 될까요? 뭐 slander가 될 수 있고 아 libel인가 보다 libel. Slander는 이제 말로 하는 우리 말에서 일단은 쓰고 봅시다. Libel. 아이고 L. 그 우리 말에서 뭐라 그러지? 위증이 아니고 뭐 허위사실 유포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명예훼손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명예훼손, 남의 명예훼손을 하는데 이제 뭐 약간 거짓을 퍼뜨려 가지고 하겠죠. 명예훼손을 할 때 말로 할 수도 있고 글로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영어에서는 그걸 구분을 해요. 명예훼손을 말로 할 때는 slander라고 하고요. 글로 할 때는 libel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합니다. 이건 약간 나름 좀 엄밀한 구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잘 혼용하지 않고 이걸 잘 구분해서 쓰는 편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54번 세로 one with pointy shoes and ears. 이렇게 뾰족한 신발을 신고 뾰족한 귀를 가진 사람이니까 엘프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엘프는 그 무슨 톨킨이나 이런 데 나오는 엘프가 아니고 물론 그런 엘프도 이렇게 귀가 뾰족하지만 여기서 뾰족한 신발을 신었다는 의미는 그 산타 할아버지가 북극의 산타 할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는 그 장난감 만드는 요정들 있잖아요. 그 요정들이 보통 이제 pointy shoes, 그 뾰족한 신발을 신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엘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그 반지의장에 나오는 그 미소년 엘프보다는 장난감 만드는 엘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2 가로 Gal's Guy. 이건 또 뭐냐? Gal은 guy의 여성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자란 뜻인데 gal. Gal's guy. 여자의 남자? Fiance인가? 그러면 아닌데. 글자 수가 안 맞죠? Fiance 안 되고 여자의 남자. 아니면 gal이 사람 이름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 진짜 그런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남자친구 뭐 이런 의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모르겠다. 65 Actor Rogan. 이거는 Seth Rogan인 것 같고요. Seth Rogan은 나래 Freaks and Geeks라고 하는 TV 드라마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 그 Judd Apatow라는 이제 감독이 만든 TV 드라마 시리즈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Judd Apatow가 코미디계의 약간 대부같이 됐죠. 그래서 그 감독이 만든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Seth Rogen. 55 새로 Meh Feeling. 메라는 표현은 약간 좀 신조어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별로 못 들어봤었는데 최근에 지난 한 10년? 20년까지도 아닌 것 같고 예. 좀 요새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은데 메라고 발음은 메 이렇게 발음하고요. 메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별로다, 좀 그저 그렇다라고 말할 때 그런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약간 의성어기도 하고 감탄사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너 영화 보고 영화 재밌었냐? 라고 물었어요. How was the movie?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meh 뭐 이렇게 대답하면은 좀 별로다, 좀 그저 그랬다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blah가 될 수도 있고요. blah라고도 할 수 있는데 blah일 것 같아요. 왠지 blah. 자, 60번 새로 refine as metal는 smelt고요. refine은 이렇게 좀 깨끗하게 단장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금속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refinery라고 하면은 재련소를 refinery라고 할 거예요 아마. 재련 맞나? 이거 정확하게 우리말로도 솔직히 제가 뭐 재련소하고 제철소가 뭐가 다른지 정확히 잘 모르는데 refine은 어쨌든 약간 중간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철을 갖다가 녹여서 금속은 원래 이렇게 돌 같은데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냥 뭐 철이 아주 순수한 철이 그냥 막 굴러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에 있는 걸 갖다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돌 자체를 ore라고 부르고요. 광석이죠. 그거를 갖다가 녹여가지고 녹이는 거를 아마 그게 refinery인가? 잘 모르겠네. 이것도 나중에 자막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완전 49가로 military station. 아 이거 아직 모르고. 그럼 이게 뭐냐? 62 gals guy. 뭐가 될까? F 다음에는 절대로 자음이 올 수가 없고요. 일단 모음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아 S가 왔네. 아까 단수였는데 이게 It's spun by mendacious people. 이게 S가 왔네. 그럼 복수인가? Or hint to the shaded answers. Lies가 맞나 그러면? They are spun이 아니고 It's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단수가 와야 될 것 같은데요. Fella인가 이거는? Fella? Gals guy. Fella. Fella는 뭐 남자를 지칭하는 그냥 말 중에 하나거든요. 뭐 dude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Guy, dude, fella. Fella 하면은 그냥 남자. 네. 그쵸? 근데 뭐 특히 왜 gals guy라고 부르나? 특히 gals guy라고 했을까요? 꼭 뭐 남자가 남자를 부를 때도 fella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쵸?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일단 able로 끝나는 말이 오고 like something that really shouldn't have happened. 뭔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Something that really shouldn't have.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처럼이라고 했으니까 형용사는 형용사 구가 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unbelievable 뭐 이런 게 와야 되나? Shouldn't have happened. Unbelievable. 근데 any 있으니까 안 되고 N 다음에 able 앞에 하나가 빈칸이 또 있네. 여기가 뭐가 올 수 있지? 아 자음이 올 수 있겠네 여기는. Like something that really shouldn't have happened. Inconceivable 아니고 아25 가로 이것도 아직 모르고 20세로 Things most interstates don't have 이것도 모르고요. 27번 세로 Edmonton NHLer. 아, Edmonton은 이제 캐나다에 있는 지명이고요. NHL은 National Hockey League죠. 프로 하키 리그인데 하키 선수 이름이 나와야 되네요. 여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39 celebrate wildly. celebrate는 축하하는 건데 보통 축하하는 게 아니고 아주 와일드하게 아주 거나하게 축하를 한다.
와일드하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사고 S가 안 붙고 Let's celebrate. Let's 아 모르겠네. Party? Party인가? Party? 저 party도 let's party. Let's celebrate. Party도 될 수 있는데 조금 불안하네요. 36가로 Let me see. 어디 보자 이런 의미죠. Let me see. 흠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흠은 보통 M을 두 개만 붙이는데 M을 세 개 붙이면 좀 이상하죠. Let me see. 아니면 뭐 wait가 될 수 있을까요? Wait, let me see, let me see라고 하면은 약간 잠깐 기다려봐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죠. Let me see. 그러면 wait가 되는데 그러면 말이 되나? 조금 이상하네. 39. 혹시 P 아 프랑스 말이 프랑스어가 와야 되는데 7 Things most interstates don't have 아 막히고 있습니다. 끝에 막히고 있어요. 아 오케이 Rio Grande 아까 리오 얘기를 제가 했었죠. 리오가 나왔었나 실제로? 어쨌든 예, 리오 그랜드가 텍사스하고 멕시코 사이에 있는 강인가? 어쨌든 예, 텍사스 쪽에 있는 강이 걸로 알고 있는데 리오는 강이란 뜻이고요. 그란데는 큰 크다는 뜻이죠. 스페인어로. 영어로는 Rio Grande라고도 발음을 해요. 보통 이를 듣기 그냥 묵음으로 처리해서 그러면 좀 이상한데 그냥 wait가 아니 party도 좀 이상하고 wait도 이상하고 아 안 되네. I가 됐으니까 일단 wait는 확실히 안 되고 영어에는 I가 두 개가 겹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It's the place to be. Inside인가 진짜? Inside. Inside라고 쳐봅시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인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서클 안에 들어 있는 좀 그런 의미로 그럴 때는 inside. 가 될 수 있는데 이어 이상하네. Things most interstates don't have. 영어에서는 E하고 O가 겹치는 경우도 그렇게 흔하진 않죠. 여기는 왠지 D가 무슨 뭐 understandable는 아니지만 일단 party는 좀 지어볼게요. Inside. It's the place to be. In... 어? 잠깐만. Loam? Rich soils가 loam이야? 이것도 잘 모르는 말이다. Loams. 맞나 이게? Iron 맞고, Seacoast 맞고, Encino Man 맞고, Loki 맞고. 맞긴 맞네요. 근데 loam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네요. In 아 inside 아닌 것 같아. 여기가 O가 와야 되니까 이 O가 좀 이상하고 things most interstates don't have interstates interstates
아, 알것 같아요. 아, 알것 같아요. 진짜 알것 같아요. 이게, 아, 아까 계속 복수여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단수가 와야 되고요. 스펀이, 아까 뭐를 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천을 짜는 것도 스펜이지만, 거미가 거미줄을 이렇게 짜는 거, 거미줄을 치는 거를 스펜 한다고 그러거든요. 스펜닝은 웹이라고 그러거든요. So, web of lies가 되겠네요. web of lies는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거짓말로 된 이런 거미줄이라는 의미죠. 근데 이제 거짓말이 하나가 아니고 아주 여러 개의 거짓말이 이제 정교하게 이렇게 짜여져서 이런 아주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을 특히 web of lies라고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 층으로 여러 단계로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그런 거짓말을 web of lies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캐고 캐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뭐 그런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점입 가경이죠. 네, web of lies가 되겠고 그러면 아 이제 뭔가 좀 풀려야 되는데 military installations F 그래도 잘 모르겠네 F 뭐가 될까 F 아 모르겠네 web 자36 let me see well 아 well 그쵸 let me see라고 말할 때 한번 보자라고 말할 때 이렇게 그냥 시간을 끄는 그런 말버릇처럼 나오는 말로 well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39 celebrate wildly 파티가 아니고 일단 이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거는 clears one's mind. clears one's mind with up 뭐가 되나? 아, sober는요. sober's up. sober는 형용사로 썼을 때는 뭐 술에 취한의 반대죠. drunk의 반대가 sober죠. 그래서 이렇게 의식이 깨어 있는 의식이 아주 말짱한 그런 거를 sober라고 그러는데 동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sober 정신을 맑게 하다, 정신을 깨게 하다라는 뜻으로 sober가 될수 있고요. ing를 붙여서 또 형용사를 만들면 sobering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각성을 하게 하는 아주 생각을 다시 하게 하는 그런 거를 갖다 sobering이라고 해요. sobering thoughts라고도 하고요. 아주 참 성찰을 하게 되는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요. 아, 그럼 뭔가 좀 돼야 되나 이제? Key piece in French chess. 이건 여전히 모르겠네요. O, I니까 뭐 무슨 와 발음이 될것 같은데 뭐가 되나? 모르겠고요, 일단. 그러면 이게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데 the rentable, cremen. 여기는 일단 모음이 나오든지 아니면 자음이 들어올 수 있는 건 T나 C나 P나 뭐가 될수 있나? K는 아닐 것 같고. F도 될수 있겠네. Free도 되고 은근히 많네. T, W도 되네. 뭐가 많네요. Presentable? Presentable 되는데 뜻이 안 맞죠? Like something that really shouldn't have happened. Presentable 아니고 뭐가 되나? Tree 아 모르겠다 27세로 Edmonton
뚜뚜뚜뚜. 여기는 일단 모음이 와야 되겠고요. 저 에라고 알 사이에는 자음이 또 오기가 어렵죠. 18세로 Things most interstates don't have. 아, 톨이다, 톨. 톨인 것 같아요. 그쵸? 톨게이트가 인터스테이트에도 톨이 있긴 있는데 있지 않나? 네, 톨일 것 같아. 아, 그쵸. 톨은 보통 이렇게 좀 사유로 돼 있는 그런 길들에 보통 톨이 많고 인터스테이트는 톨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예,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사이드가 아니고 인솔트도 아니고 It's the place to be. In 두 단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n이란 전치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S로 시작하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그래도 안 떠오르네. 39 가로 가볼까? Celebrate wildly. L. 여기는 E나 A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U나 O는 조금 힘들고 가능은 하지만 rebel? rebel? 이게 될 수 있나? 여기는 뭐 Tyler? rebel. rebel은 반항하다 뭐 이런 건데 celebrate wildly. 축하하고 뭐를 이렇게 기념할 때 반항을 할 수 있을까요? rebel? 좀 이상하죠? 세로를 볼까? 프리벤터블이네요. 이거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일을, 그쵸? 일어나서는 안 될 일. 말이 안 나오네. 일어나서는 안 됐을 일처럼이니까 preventable이죠. 막을 수도 있었던 뭐 이런 의미잖아요. preventable 혹은 방지할 수 있었던,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그런 의미니까 revel이네. revel. 아, revel. rebel이 아니고 reveler. 그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그 길거리를 막 술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reveler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revel.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됐네요. 그러면 in spot인가? 그러면 is the place to be. spot oiler인가? oiler. 아, Edmonton NHL. 이게 저는 사람 이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Oilers가 옛날에 텍사스 Oilers였던 것 같은데 에드먼튼으로 갔나 보네요. 이전을 했나 본데 Oiler, 그쵸.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Lions다. 뭐 그 팀 이름이 무슨 삼성 라이온즈다. Lions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그 팀에 속한 그 개개 인을 갖다가 그 야구 선수를 갖다가 라이언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뭐 농구에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풋볼에서 댈러스 카우보이즈라는 팀이 있으면은 그 댈러스 카우보이즈라는 팀에 속한 그 각각의 그 선수들 각각의 한 명을 지칭할 때 he's a Dallas Cowboy s를 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팀 이름이 Oilers이기 때문에 Oiler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in spot이 있나 보네요. in spot. It's the place to be. 왜 in spot일까? 그리고 fish with long jaws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다 넣어볼까요? garp부터 한번 넣어볼까? keep trying. just about. the puzzle is filled, but at least one square is amiss. oh crumbs. garb. garb도 아닐 거고 q는 당연히 아니고 그냥 다 넣어보겠습니다. 아, 웬만하면은 이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머리도 안 돌아오고 이럴 땐 아이고 서울 뒷걸음질 치다 쥐잡는 격으로 Gars? Gars? Gar 처음 들어본다. Gars Slow Slow는 또 뭐야? 야, 참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네요. 오늘은 진짜 좀 화요일 퍼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운이 좋아서 목요일 금요일 퍼즐까지 다 풀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씩 하나씩 한번 봅시다. Triumph of Diplomacy Pact Brendan Fraser Film About It Fought Cro-Magnon. Cro-Magnon. 자, 일단 크로마뇽인 이거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크로마뇽인 한번 찾아봅시다. Cro-Magnon. Cro-Magnon. 아이고, 스펠링 틀렸다. 발음이 안 나오네. 위키피디아. 비디오는 발음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나오기도 하는데 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사전을 찾아봅시다. Cro-Magnon. 아이고, 스펠링 틀렸다 또. Cro-Magnon. Cro-Magnon. 그렇네요. Cro-Magnon. Cro-Magnon이라고도 하네요. Cro-Magnon. 여러 가지 발음이 있네요. 그쵸? 프랑스 지명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Encino Man, The Tortoise and the Hare, Shorelines, Framework for Vines. 아, Trellis 찾아볼게요. Framework for Vines. Trellis. 뭐야 이게? 홈디포가 막 나오네. Images. 아, 맞네요. 아, 제가 생각한 게 맞습니다. 다행히도. 저 나무로 이렇게 격자무늬로 얽어서 만드는, 근데 담장보다도 약간 장식의 의미로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걸 trellis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본 그 Knives Out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Ryan Johnson 감독. Ryan Johnson 맞나? 어쨌든 꽤 유명했었죠.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었죠. 근데 거기에 이 트레리스가 나왔어요. 그쵸? 그 이 말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좀 약간 중요한 요소로 살짝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합니다. A frame of lattice work used as a screen or as a support for climbing plants. 아, 일부러 이렇게 그 덩굴들이 자랄 수 있게 일부러 이런 거를 놓는 것 같네요. 그쵸? 덩굴을 왜 일부러 키우려고 그러지? 보통 이렇게 덩굴을 제거하려고 많이 하지 않나? 덩굴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 보네요. 그쵸? 자, 그렇고요. To some on TMZ. 아, To some on TMZ. TMZ 한번 찾아볼까요? TMZ의 의미를 한번. 이건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뭐 알아두면 재밌잖아요. 아, 30 mile zone이네. 2 mile도 아니고 3 mile도 아니고 30 mile zone. 30 mile zone. 해석을 안 해놨네 근데.
30mile zone. 이게 아 이게 그 아, 알겠다 그거예요. 그 뭐지 그 조합이라고 그러나? 스튜디오 존, also known as 30. 그 그치. West Beverly Boulevard and North La Cienega Boulevard. Consider the local area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employee benefits. The boundaries of the 30-mile radius includes almost all of the southern half of Los Angeles County, as well as parts of eastern Ventura County and northwestern Orange County. Labor unions. 그쵸, 이게 per diem rates, work rules, and workers' compensation for union workers. Entertainment works produced within the area are considered local, and workers are generally responsible to pay for their own transportation and meals. Those outside the zone are considered on location, and the studios are generally expected to pay for these things.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이 30마일 이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 주민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는 뭐 이렇게 실비로 무슨 뭐라 그러냐 교통비라든지 이런 걸 안 줘도 되는데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할 때는 그 로켓 촬영으로 간주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뭐 더 줘야 되고 약간 이게 이 지역에 그런 노동법 관련된 그런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사는 사람은 어쨌든 이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간주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건 한번 이 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이상은 잘 모르겠는데요. 또 뭐가 있나 봅시다. New and improved. Ariel DPS. So-called twin killings. 아, 그쵸? 아, double play. DPS, 그러니까 double play네요. 그쵸? Double play. Triple pla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병사를 double play라고도 그러죠. Some whiskeys, rye.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이게 rye가 뭐 귀리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귀리. 귀리에 찍어봅니다. 호밀. 야, 호밀이네. 아, 그렇죠. 호밀밭에 뭐야? Catcher in the Rye가 호밀밭에 뭐라지? 파수꾼 뭐 이렇게 번역했었죠. 호밀이네, 호밀.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밀이라고 그러면은 감이 안 와요, 솔직히. 호밀이 뭡니까? 호밀 찾아보자. 혹은 라이를 찾아보자. 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 이거 봐요. 뭐 다 똑같이 생겼어. 솔직히 뭐 보리처럼 생기기도 하고 뭐 벼처럼 생기기도 하고 뭐 구분 됩니까? 안 돼요. 호밀. 벽과의 한해살이 풀이래요. 아 벼하고 같은 과네. 그래 뭐 호밀. 예. 그래서 어쨌든 호밀은 뭐 술 빚거나 뭐 이럴 때 쓰는 거 외에는 라이 브레드도 있긴 하네요. 그렇죠? 빵 만들 때도 쓰기도 하는데 잘 안 먹어요.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호밀이래요. 라이. 호밀밭의 파수꾼. One who brushes off a plate informally. 아, 그렇네. Ump는 umpire를 ump라고 부르거든요. 그 야구에서 물론 umpire는 야구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심판이죠, 심판. 특히 야구에서 심판은 umpire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plate는 아까 저는 접시를 생각했는데 그 접시가 아니고. 이렇게 1루, 2루, 3루 그 홈 할 때 그
홈플레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말하네요. 그 플레이트.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먼지 같은 게 쌓였으면 이렇게 털기도 하고 그러겠죠, 아마. 심판이. 좀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네요. 이거 약간. 자, 이게 또 나왔었죠. Speedwagon, old truck. Rio Speedwagon이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처음 들어보는데. 그리고 이 REO라는 것 자체가 되게, 아, 오이? Rock Band? Rock Band 이름도 REO Speedwagon이 있고, REO가 역시 무슨 약자네요, 그쵸? REO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다고 생각했는데, Originally styled as REO, 아니면 For the Vehicle, 이거네요. Rock Band는 이제 이 트럭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인 것 같고, 원래는 트럭 이름이었네요, 진짜. 처음 들어봅니다. REO Motor Company, Motor Car Company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것 같고, 뭐의 약자냐면, 참 어렵네. Ransom E. Olds, 사람 이름이구나. Entrepreneur, founded multiple companies. 예,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자동차 회사의 트럭 이름이었네요. REO Speedwagon. 자, Military Installation. FT는, 아, Fort인 것 같아요. FT는, 그렇죠. 미군에서 그, 미군 부대를 갖다가 이름을 붙일 때, 요새죠, Fort는. Fortification? 예, Fortification도 있고, 그쵸, Fort가 Fortification의 줄임말이 되겠네요. 요새. 그래서 뭐 Fort 뭐가 있을까요? Fort Knox 뭐 이런 것도 있고, 옛날에는 실제로 요새였고, 근데 요새는 요새? 요새는 요새. 요새는 진짜로 이런 요새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옛날의 이름을 그대로 보존을 해가지고 미군 부대에 Fort라는 이름이 들어간 부대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줄임말을 할 때는 이렇게 FT로 쓰고요. FT점으로 보통 쓰죠. Fish with long jaws. 아, 이것도 써보자. Gar. 처음 들어봐, 이것도. 자, 위키피디아를 찾아봅시다. Gar. 뭐야, 이게? 희한하게 생겼네. 오. 열대어인가? 우리말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말 한국어. 오! 뭐야 이게? 레피소스테우스과. 너무 아주 알려지지 않은 물고기여가지고 우리말로는 말이 아예 없나 보네요, 그쵸? 그것도 뭐 종의 이름도 아니고 과의 이름, 과의 이름만 있나? 조기 어류과의 하나이다. 황당하네. 자, 한번 자, 네이버 사전 찾아봅시다. Gar. Garfish. 그러게요. 아예 뜻이 안 나와. 뭐 이래 이거. Garfish로 찾아볼까? Garfish. 동갈치. 동갈치. 갈치래. 갈치처럼 안 생겼던데. 그래요. 야, 동갈치를 한번 찾아볼까? 왠지 아까 그 물고기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봐. 갈치잖아, 이건 진짜. 크잖아, 이렇게.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다시 찾아볼까요? Gar. 똑같은 그림이 나오나 보자. 이거는, 이건 좀 비싼가? 오, 이렇게 크구나. 크구나. 그럼 맞을 수 있나? 오, 여기서는 되게 작게 보였는데. 오, 무섭게 생겼다. 오, 엄청 크네. 갈치랑은 좀 다르게 생긴 것 같긴 한데, 예, Gar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10cm. 오, 엄청 크네, 진짜. 무섭습니다. 예. 새로운 거 배웠네요. Garfish. Gar. Certain female baby. 울워스. 아, 이거 찾아보고 싶었어요. 울워스는 일단 사람 이름일 거고요, 분명히.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가게 이름인데, F.W. Woolworth Company was a retail. 아, 망했네요. was라고 나왔으니까, 과거형으로 나왔으니까 일단 망했고, 그래서 아까 once가 붙었나 본데요. Retail company and one of the original pioneers of the five and dime store. 아, dime store라는 거를 거의 처음으로 만든 라고 하네요. Most successful American and international five and dime businesses, setting trends and creating the modern retail model that stores follow worldwide today. 아, 미국 회사네요. 저는 망해서 그런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Retail chains using the Woolworth name survived in Austria, Germany, Mexico, and until early 2009, the United Kingdom. 아, 역시. 예. 제가 생각했던 게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망했고, 오스트리아, 독일, 멕시코, 영국에서 그나마 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영국에서도 2009년에 망했네요. 신기하군요. Woolworths라는 가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 mendacious라는 단어를 아까 제가 잘 몰랐었죠? 한번 찾아볼게요. mendacious. Given to or characterized by deception or falsehood or divergence from absolute truth. 그렇죠? 약간 좀 shady한 그런 사람이네요. 이렇게 거짓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을 때 mendacious라고 한다고 합니다. 잘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요. 키 피스 인 프렌치 체스. 아, 이것도 한번 봅시다. 키 피스 인 프렌치 체스. 로이. Return on investment 아니고 French. 로아. King이네요, King. 네, 그럴 것 같았어요. King 아니면 Queen일 것 같았었는데, 발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와, 우와. 뭐좀 기계가 발음하니까 우와. 우와 뭐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fabrication, untruth, liquor flavor. 자, liquor를 일단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스펠링이 좀 다르거든요. Liquor는 보통 LIQUOR로 쓰는데, 이것도 혹시 영어가 아닌가? LIQUEUR. Strong sweet alcohol liquor, usually drunk after a meal. 아, 리큐어구나. 리쿠어나 리큐어라고 발음하고, 리커의 일종이네요, 그쵸? Liquor. 리커나 리쿠어. 발음은 거의 같은데,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liquor and liqueur? Simply the name used to describe any distilled beverage. 그렇죠? Distilled은 증류한 거죠. 증류주. Liquor, also known as spirits, are alcoholic beverages made of plants or grains.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while liquor has a strong flavor,
liquor, on the other hand, is sweet by nature. 좀 이렇게 단 맛이 난다고 하네요. 찾아볼까? 영어, 우리말로. E-U-R. 어이구. 아,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Liqueur라고 하는구나. 우리말로는 Liqueur. 달고 과일 향이 나기도 하는 독한 술이라고 합니다. Liqueur. 근데 slow는 뭐야 그러면? Slow. Slow. Small dark globose astringent fruit of the black thorn. 아, 무슨 과일 이름인가 보네요. Slow. Blackthorn이라고도 하고 Prunus spinosa는 학명인 것 같고요. 오, 신기하네. 우리말로는 야생자두라고도 하는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야생자두로 풀어놓은 거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술을 담글 때 많이 쓰나 봅니다. 진에도 넣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시간이 아주 길어졌는데 그래도 화요일 퍼즐이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다행히 끝까지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화요일 퍼즐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행히 다음번에는 어쩌면 수요일 퍼즐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싶은데요. 영어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선생님들한테 여쭤봐도 답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질문들이 있으실 때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영어 질문 받습니다에 올려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빨리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코일리다트 러닝컴퍼니에 있는 동영상들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